로키 떴냐? 로키 떴다! 지난 12월 1차 공식 예고편 공개 후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야, 일 잘한다. 오는 6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방영 예정인 로키의 2차 공식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로키의 새로운 예고편 속 등장하는 떡밥 내용들을 맛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자! 자, 들어갑니다. Let's go. 예고편 시작과 동시에 TVA의 벽면 타일, 여기에서 삐져나오는 2012년 어벤져스 시점에 로키의 모습이 보입니다. 테서렉트를 들고 런한 로키는 결국 TVA, 요 시간관리 기관에 의해 끌려들어오게 되고 오자마자 로키답게 입을 텁니다. 지난 예고편 분석 콘텐츠에서 다뤄드렸던 내용처럼 이 TVA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멀티버스들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멀티버스 안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타임라인을 조율하는 기관이기도 한데, 때문에 모든 타임라인의 종착점에 위치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고편 속엔 요 TVA의 좀 더 디테일한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우선 TVA의 중앙으로는 요 거대한 동상, 바로 마블의 시간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존재 타임키퍼스가 다시금 모습을 보이고, TVA 엘리베이터의 문은 요렇게 모래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좌측엔 시계, 우측엔 다시 한번 타임키퍼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And I see the clowns are playing their parts to perfection. 로키가 끌려온 TVA의 법정 뒤에도 이렇게 타임키퍼스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종교 아니냐? 요 타임키퍼스는 1966년 원작 코믹스 토르 282화에 처음 등장했고, 시간 에너지를 조작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전지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원작에서 아스가르드 신과 같은 불멸의 존재들은 이 타임키퍼스에 저항할 수 있기도 하고요. 사실 너무나도 우주적인 존재라서 MCU 안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존재로만 그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키는 끊임없이 입을 털면서 요 TVA에 대해 잘하는 것 마냥 떠들고 있는데, 네, 다음 장면의 표정을 보니까 그냥 잔뜩 쫄았네. 타임라인을 엉망으로 만든 로키와 더불어 로키와 비슷하게 시간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이곳에 끌려온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MCU의 타임라인은 요 TVA가 바로잡기 전까진 아주 그냥 실시간으로 팽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케빈 팔기는 이번 로키와 닥스 속편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밝혔고, 멀티버스를 관장하는 TVA 그리고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O형의 속성을 미루어 보아 닥스 속편에서 또한 로키의 이야기 혹은 관련된 인물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Big metaphor guy. I love it. Makes you sound super smart. I am smart. I know. Okay. 이번 작품에서 오웬 윌슨이 맡은 캐릭터 모비어스는 원작 코믹스에선 TVA 중간관리부서의 고위 임원으로 등장하는데, 이번 작품에선 로키를 전단마크하며 아주 그냥 신나게 괴롭힐 것으로 보이죠. 뒤쪽 벽면에 보이는 숫자는 TVA 속 각 부서 혹은 층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요 법정은 3번 섹터, 로키가 1대1로 호되게 혼쭐나고 있는 장소, 1대1 면담을 하는 요 장소는 2번 섹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 중간에 포켓볼처럼 생긴 모양의 기계를 통해 로키를 미꾼형으로 보내버리는 모비어스, 엘리베이터와 비슷한 공간에 로키가 떨어지고 여기엔 야옹이 한 마리, 그리고 요 야옹이의 주인인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Please sign to verify this is everything you've ever said. This is absurd. Sign this too. 네, 이 남자는 로키가 여태까지 한 발언들을 정리해놓은, 그러니까 로키가 꺼낸 모든 말들이 입력 그리고 출력까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치는 로키에겐 지하 같은 곳이자 로키의 유일한 무기인 주둥이를 무력화시켜주는 마법가도 같은 곳이네요. 로키는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밤새워 깜지만 쓰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예고편엔 요 엘리베이터와 비슷한 공간, 보안 검색대로 보이는 장소가 등장하게 됐었는데, 이곳은 타임라인에서 돌아온 이들이 꼭 거쳐야 하는 검문소로 이렇게 폭발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허튼짓했다가는 여기 목에 걸려있는 폭탄이 터져버리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We protect the proper flow of time. 다음 장면은 로키에게 타임라인을 설명하는 모비어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You picked up the Tesseract breaking reality. I want you to help us fix it. 로키는 어벤져스 타임라인 당시 이렇게 테서렉트를 훔치면서 현실 세계를 쪼개버렸고, 이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타임라인, 수많은 멀티버스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의 타임라인에선 한 가지 일이 발생하지만, 이렇게 범람해버린 시간들에선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똥들은 모두 로키 본인이 치워야 하죠. 예고편 초반에 등장했던 TVA 벽면 타일의 모습 또한 TVA가 이렇게 불균형된 타임라인들을 관리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Mommy, I need your unique Loki perspective. Do
I get a weapon? Nah. 모비어스는 로키의 독특한 관점을 통해 지가 싼 똥은 지가 치우기를 당부하고 무기 없이 이렇게 다른 타임라인 속에 진입하여 이 세계를 바로잡아야만 하죠. 통수 전문가인 로키에게 무기를 지어줬다간 어떤 일이 발생할진 뻔히 아시겠죠. 여기엔 타임라인의 문을 타고 들어서는 모비어스 그리고 로키의 모습도 안 보이는데 로키가 입은 죄수복의 등판엔 변종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네, 요 로키는 새로운 타임라인에서 생겨난 변종 로키이고 이 복장을 통해서 로키의 형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ally believe in this Loki variant? Luckily, he believes in himself enough for the both of us. 로키로 인해 틀어져 버린 수많은 타임라인엔 폐허가 되어버린 뉴욕. 네, 뒤를 자세히 보면 스타크 타워가 무너져 있는데 어벤져스 시간대에서 지구 정복에 성공한 로키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여자 헐크, 여자 토르에 이어 여자 로키까지 탄생한 타임라인, 정유사가 아닌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원자 코믹스 속 록손의 타임라인. 네, 예고편에 등장하는 요 록손 카트 슈퍼마켓 장면은 TVA 병사들을 따라가고 있는 로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모비어스가 처음으로 요 로키를 실전에 투입시킨 작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마저도 못 참고 런. 그리고 첫 임무에서 도망친 로키는 이렇게 쌍카를 훔쳐서 TVA 본부로 돌아와 맞다이를 때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 법정에 앉아있던 TVA의 고위 간부 구구 은바타로가 로키를 뚜까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가만히 있어 로키야. 이후 아스가르드를 성공적으로 정복한 후 왕자를 차지한 로키의 타임라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로키의 타임라인, 희대의 미제 사건으로 남은 미국의 범죄자 디비 쿠퍼로 빙의한 로키의 타임라인까지 모습을 보이는데 네, 테서렉트 한번 잘못 버렸다가 다양한 타임라인 속에 변종 로키들이 미쳐 날뛰고 있죠. You can trust me. Loki, I've studied almost every moment of your entire life. You've literally stabbed people in the back like 50 times. I'd never do it again. 모비어스의 말대로 로키는 통수를 친 적만 50번이 넘고 이번 작품에서 또한 이렇게 여기에서까지 탈출을 하려는 로키의 모습이 보입니다. 똥치우라고 보내줬더니 얘는 거기서까지 똥을 싸지르고 있죠. 예고편의 전반은 TBA와 대적하는 한 인물 후드를 뒤집어 쓴 이 사람이 빌런으로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작품은 로키가 직접 모든 타임라인에 방문한다는 점 그리고 예고편 속 공개된 여러가지 타임라인들의 떡밥들을 확인해봤을 때 이 후드를 쓴 인물은 대체현실 속 흑화된 로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난 예고편의 한 장면 모비어스 가 한 여자와 꼼지락거리고 있는 이 모습의 뒤로 스테인글라스 창문에 한 악마의 형상이 보이는데요. 얘는 지난 완다비전에서 최종 빌런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엄청나게 떠들어댔던 마블 코믹스의 빌런 메피스토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한데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또한 마블의 맥거핀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을 것으로 보이죠. 두 번은 안 속는다 이 새끼들아. 현재 인스타와 트위터, 블로그를 합쳐놓은 미국의 SNS 서비스 텀블러엔 이렇게 TBA의 계정이 생성되었고 여기엔 예고편에 보이는 장면과 비슷한 타임라인들이 생성되고 있고요. 또한 로키에 등장한 록스카트의 웹사이트 또한 개설되며 이 사람들 로키엔 진심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작품 속엔 로키의 꼬마 버전 키드 로키 또한 등장하게 된다고 하죠. 이 역할은 아역배우 잭빌이 맡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고 본인이 직접 인스타를 통해 로키에 출연한다 알린 바 있습니다. 어우 싱크롤 좋다 야. 로키는 팔콘 앤 윈터 솔저와 같은 6부작 총 4.50분의 러닝타임으로 방영될 예정이고요. 팔콘의 마지막 6화가 끝나는 4월 23일 해당 시점으로부터 7주 후인 6월 11일 금요일에 첫 방송됩니다. 중요한 건 요때까지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하게 될 것인지 아님 계속 VPN으로 돌려봐야 되는 건지 형들 제발 일 좀 해주라.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